어떻게 보면은 저은한테 테란이 살짝 더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맵이었다고 하는데, 댄스페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로세로만 아니면은, 아니 차라리 그 세로가 좀더 낫긴 한데 그래도 대각선이었으면은 저가 많이 할만 했거든요. 그렇죠. 눈도 안 따지겠어요. 아, 지금 거품 선수는 300명을 올렸거든요. 해병을 꾸준히 뽑으면서 초반에 올 수 있는 저그의 저글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병의 수로 막겠다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거품 선수인데 이제 한 경기 남았으니까 안전지향으로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올인 오든 막기만 하면은 자기가 유리하니까. 운영 가면은 절대 앉을 것 같으니까 이런 선택을 하는 거겠죠. 그러면 저그는 트리플을 먹고 있고요. 저글링 신경 써야죠. 아, 지금 오버로드도 위험하거든요, 살짝. 아, 아직 시야에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잡히지 않을 것 같고요. 일단 스킬 선수는 3세트까지 다 똑같아요. 1경기, 2경기, 3경기 다 똑같고요. 또 일단 일벌레에 이제 욕심 부리고 있죠. 지금 이거 상대방의 빌드를 잘 봐야 되거든요, 지금. 보통 저그전에서 이렇게 초반 3병을 다 안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땡이면 모으면서. 그래서 해변수가 너무 많죠, 생각보다. 이거 알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초반에 이제 올인을 또 맞고 300명이 올라갔기 때문에 스팀이 지금 되게 빠르거든요. 그렇죠. 이게 스팀이 되고 이제 우주공항에 올라가거든요. 이제 투우루선 타이밍에 방패협회 해병하고 한 방에 밀린 타이밍인데, 이거는 그냥 밀릴 수 있습니다. 아, 일단 보긴 봤어요, 스팀 되고 있는 거. 지금 이거 막으려면은 저글링 다들 아주 그렇죠. 다 까먹어야 돼요, 이거. 아, 형님 다 까먹어야 돼요. 잘 잘라먹었어요. 지금 여태까지 경기 중에서는 초반 분위기가 제일 좋은 것 같거든요. 사실 저글링 잘 잘라먹긴 했는데 이 이후로 이제 계속 일벌레를 뽑고 있기 때문에 선병에서 나오는 해병이 그렇죠, 은근히 많을 수 있거든요. 일단 스킬 선수 판단은 좋아요. 맹독층 둥지 올라가면서 밤멸층보다 훨씬 낫거든요. 지금 박외멸을 해서 두 팔을 내리쳤기 때문에 네, 자기가 자신 있는 미르닝으로 승부를 보려는 것 같아요. 예. 아, 의뢰선 이제 뽑으러 가죠. 그래서 이거 의도를 저그가 빨리 캐치해야 돼요. 안 그러고 또 전판처럼 또 배불리다가 타이밍 또 나오거든요. 근데 저가 골반치도 다 봤거든요, 아까 대군주로. 그쵸, 스팀 되는 것도 봤고 인프라도 다 봤어요. 자, 지금 최적화는 굉장히 잘 되고 있는데 지금 지금 여태까지 경기에서 제일 처음으로 드론보다는 지금 병력을 그래도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이거죠. 세로 방향으로 가는 의료선. 세로 방향인데 대군주가 하나 없네요. 그렇죠. 지금 조금 의아한데 감시탑을 링으로 잡지도 않았고 의료선이 그냥 떨어져요. 이거 피해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맹독충이 지금 앞마당에서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이거는 여왕과 일벌레? 일벌레 다 빼야죠, 일벌레 다 빼야죠. 그 반응 좀 듣고요. 맹독충 위험하거든요. 자, 점사. 아니, 컨트롤 좋아. 어떤 밑으로, 어떤 밑으로. 저 언덕 밑으로. 링 달려야 되거든요. 언덕 밑으로 링 달려야 되거든요. 위에는 맹독충만 있던데요. 하늘을 갈 필요는 없는데. 또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아, 살아 36개. 링 36개 화났어요, 지금 이제. 잘 봤어요. 위로 올라가거든요, 다시. 자, 지금 테란이 트리플이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거 깔끔하게 맞고 한방 가면은 테란이 얼마나 죽거든요, 포토스까지 먹으면서. 저 화 났거든요, 지금. 아, 링이 너무 많이 지켰는데 다 보고 있어요. 이런 트리플까지 뽑고 있거든요. 아, 이 견제를 좀 나눠서 하면, 나눠서 막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죠.
일단 링을 많이 뽑았기 때문에 지금 달려야 돼요. 일단 내려가야 돼요. 상대가 트리플이 없는 거 봐야 되거든요, 눈으로. 그래야 저그가 이제 천천히 준비한다는 생각을 하는데. 자, 멀티를 하든지 선택을 해야 돼요. 이러면서 테란이 상대가 올 거 알고 탱크를 잠깐 모드를 시켜놓은 다음에 앞마당에다가 병영으로 심시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래도 스킬 선수가 요것만 깔끔하게 막으면은 그래도 분위기 다시 가져올 수 있거든요. 이게 지금 해병과 탱크 두 개와 의료선 네 개인데 사실 무탈이 없으면은 막기 힘들거든요. 지금 탱료선 두 개에 가는데 반응해야 돼요. 반응. 반응해야 돼요. 반응해야 돼요. 맹독주. 상대 하면. 맹독주. 아, 그렇지. 검사가 굉장히 좋았죠. 트리플 포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집중해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살짝 계속 올라와요. 탱크가 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옵니다. 지금 동기탑이 아직 완성이 되려면 한참 남았거든요. 이거 그냥 까다로운 위치에 잡았죠. 이거 뭐 약간 끌어올리는 것 같은데요. 지금 올리는 거. 자, 이거 의료선 두 기 두 기 나눠서 앞마당과 한 방 본진에 한 방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자, 병력 위치 지금 위에 올린 거 못 본 것 같아요. 못 봤죠. 대군주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자, 병력 다 위로 올라가면은 또 밑에 있는 병력이 상대의 밑으로 있는 것 같아서 탱크를 살려야죠. 탱크. 어, 맹독을 너무 많이 박았는데요. 사실 맹독을 너무 많이 박았어요. 미니즈 이렇게 소모해 두면은 테란이 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맹독 없어 눌릴 것 같으면. 아, 이대로 하나요. 이게 병력이 없기 때문에 이건 지지가 나올 것 같네요. 아, 힘들게 올라왔거든요. 에이조에서. 에이조에서 진짜 태용이니까 힘들게 올라왔는데 이렇게 판정을 줄 수 없거든요. 아, 근데 많이 힘든 거는 사실이네요. 아쉬워서 나갈 수가 없죠, 지금. 그렇죠. 들이 나오긴 했는데 해방선까지 나왔기 때문에. 아, 지지. 자, 이렇게 거품 선수가 3대0으로 이기고 4강